음악이 확 줄어드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누가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 씹을러만 돈이 뭔지. 이것도요, 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저희들도 좀 먹고 사는 도움도 되고 하려고 이렇게 땅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뭐 주변에서 하도 씹어대고 그냥 막 그냥 신고해야 되니까 뭐 살살 얘기할게요. 계셔.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지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는 놈이 한다고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와서 흥을 돋구고 사람이 모이면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물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어서 다 외부로 빠져나가시면 여기 주변에 장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볼거리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주시고 야 마니골에 가니까 이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소문을 내주셔서 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근데 다들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음악을 꽝꽝 틀어놓고 여러분들 신나게 흥나게 해야 우리도 친연산도 흥이 나요. 근데 스피커를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니까 목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음악이 크면은 그냥 목소리도 콱콱 내집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나거든요. 배에서 힘을 땡겨서. 근데 그냥 작게 하려니까 목도 아프지요. 여러분 여러분대로 흥 안 나지요. 난 나대로 더워 죽겠지요. 한 장 오고시오. 아이고 돼요? 7시간 떨어뜨려서 자 아이고
우리가요 이제 집을 급하게 짓는 바람에 아까도 말하다 끊겼지만 급하게 짓는 바람에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도 이제 오늘 이제 행사 끝나고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이제 토요일날 행사 시작할 때까지 여기 또 보충할 거 보충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여러분들이 더 깔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겠죠? 그죠? 제가 노래 한 곡 할게요. 자, 광대. 자, 광대. 광대 한 곡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징친다 그랬잖아. 그죠?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어떤 새끼들은요, 징친다 그러고요, 벌어쳐먹고요, 징친다 그러고 칫솔 빨아먹고요, 막 그러거든요. 저는요, 한다 그러면 해요. 진짜로. 힘들어도. 전, 우리, 여기 품바 가설이 여기 장자동 품바 공연단은요, 절대 진짜로. 거짓말 안 해요. 저희 난장 같은 데 저기 시행사 가보세요. 막, 북 같은 거 앞에 막 탁 진열해놓고 그냥, 붙인다 그래놓고 그냥 뭐 팔아먹고. 그리고 힘들다고 부부 안 치고 막 그래요. 그죠? 그 솔직히 봤어요, 안 봤어요? 맞죠? 우리는 다 해요. 우리 난장 가서부터 그거든. 솔직히. 자, 광대 하나 주세요. 갑니다. 차렷! 견내! 거기 뒤에 계신 분들요, 서 있지 말고 의자 있어요. 갖다 앉으세요. 이제 셀프에, 셀프 이제. 우리도 이제 힘들어서 못 앉았어. 그 뒤에 셀프, 거기 파란 의자 많죠? 갖다 앉으세요. 껄껄 웃지만, 모두들 지나서. 주지 나도 돈 벌어서 매니저나 가야지.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 하나 분단장으로 어수해.
내가 그냥 이렇게 회신곡도 내가 잘하거든. 회신곡으로 에코 좀 넣어봐요. 일심으로 정녕 그 낙세라 오미연이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왕에 지구성에 있는 애운과 나쁜 거 있거나 몸통안이 아픈 거 있으면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저 인천 바다가갖고 쌈물에 다 던져서 저확 입으로 넘어가서 김희성 새끼 다 처먹고 뒤져버리게 아시겠죠? 자,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태어났다
저승 밖에 가져가면 나아요. 여러분들 다 쓰시고 자식 새끼들 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좋은 옷 다 사 입고 다 누리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언니처럼 이렇게 한 잔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죠? 때로는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 아프고 죽겠는데 진짜 아이고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즐거워요. 저도 덕분에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 잔 드려요, 언니. 이렇게 언니처럼 이렇게 술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적당하게 먹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죠, 언니? 즐거우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 KBS 방송국에 나와갖고 실전 모습 찍어가지고 촬영 나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말고 그냥 앉아서 다시 열심히 치고 놀다 가세요. 아시겠죠? 세상에 언니 몇 살이나 되는데 이렇게 얼굴이 고와요? 피부가 참 좋으시다. 참고로 우리 물값은 선불인데. 아이고 삼촌 그런 것도 못 바꿔요. 이 마음을 여승자 저 할아버지가 여자들한테 되게 약해요. 여승 가서 눈 꺼벅거리고 잘 파는데 가져왔어요. 이거는 요만 갖고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노래부터 하고 이제 백승인생 한 곡부터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11시 10분부터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몇 시 됐어요? 1시 반이야. 1시 반이에요? 그렇구나. 한 2시간 했네,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 혹시 여사신 분들은 여사시고, 아까 칫솔하고 치약 사신 분들, 사신 데 저기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요, 기왕이면 여승 드시지 말고, 여승과 8월달에 여승 먹냐? 미쳤지. 아이고, 그렇다 다 하잖아. 작년 최고다. 저 사람들 파는 나는 개인적으로 누룽지를 좋아해. 누룽지를 파. 야! 여! 누룽지! 야! 여! 누룽지!
아유.